말씀 중심에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환상의 연속입니다. 9절에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오늘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죠. 어제까지는 두 뿔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환상은 의미를 해석을 해야겠죠. 이 작은 뿔이 나서 심히 커지는 데서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그 영향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이 작은 뿔은 역사 속에서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죠. 또 신앙,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 8만 명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8만 명은 대단히 많은 사람인데 1세, 이 한 3000년 전에 이 8만 명이다. 그러면 거의 한 나라와 맞먹을 만큼의 그런 인원입니다. 8만 명을 학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또 지성소에다가 제우스상을 섬기는 거죠. 제우스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부서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도 하죠. 참 고난은 견디겠는데 모욕당하는 것은 굉장히 참기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많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고난을 당했는데, 제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어디에 시선이 딱 멈춰지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죠. 모욕당하는 거죠. 침뱉음. 얼굴에다가 침을 뱉잖아요. 여러분 침뱉음을 한번 받아봤나요? 받아봤죠.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죠. 제가 오죽하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한번 모욕을 당해봤어요. 동네 어릴 적에 동네 형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이 형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 그 어린 나이에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지? 그러니까 부정한 그 제우스 상을 지성소에다가 갖다 놓은 거지. 엄청난 유대인들의 차라리 죽음받도 못한 그러한 모욕을 당한 거죠.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인 돼지 머리를 성전 안에 둡니다. 돼지 그러면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지정한 그 동물,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돼지 머리를 지성소에다 갖다 놓죠. 이 고난이 얼마 동안 지속될 거냐?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묻죠. 그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300주야. 2300주야 동안 고난이 지속된다. 약 1150일 동안 이 고난이 지속될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율법서를 태우고 율법 연구하는 학자들을 사용시키고, 아무튼 총체적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뭐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죠. 한국의 고난은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안함을 구합니다. 편안함이 위기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편안함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안락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을 하는데 위기인 거죠. 이렇게 고난 때문에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예수를 섬기지 못하고 그런 일은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안락함, 좀 더 즐기자, 좀 더 누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섬기지 못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즉 채찍질 당하고 학살 당하고 이것만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창조적 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언제 이 설교가 잘 나오느냐,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긴장해야 될 때 이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지. 그럼 언제 기도하지 않느냐, 언제 마음이 느슨해지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편안하기만 할 때, 그냥 안락하기만 할 때 기도 한 시간 할 거 30분 하고 끝내고 성경 10장 볼 거 2장 보고 끝내고 그런 거죠. 오늘날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고난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 보통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은 없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트레이닝. 그러므로 트레이닝 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훈련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영적인 이런 딜레마가 오고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가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정말 인생 살맛난다. 선교주에서 무슨 날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막 동행할 때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매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 시간들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 굉장히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을 때.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왜? 문제는 일어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 낯선 땅에 아무도 모르는 땅에 와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마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마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고난이 되죠. 고난이. 영적 고난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었다. 훈련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조그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 이제 별로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고난이 뭐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는, 내가 참 영적으로 힘들어. 사는 것도 그렇게 회의가 막 보시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은 훈련이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어야죠.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많이 여러분께 옮겨 다니신 분한테 상담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번 저를 만나고 나서 한 11번째 교회로 옮깁니다. 거의 1년에 하는 것도 큰 거를 얘기했어요. 물론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약한 이단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낙점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자 목사님들에 대한 흠, 또 교회에 대한 흠 이런 걸 늘 이야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옮길 때마다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참 왜 문제 있는 교회만 옮기냐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렇다면 나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집사님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나에게는 잘못이 있지 않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 나의 어떤 부분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대할 때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다. 우리가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 지쳐버리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폭풍도 계속되는 폭풍 없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고난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교회 공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난 아닙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 지금 다 고난입니다. 다 이렇게 저도 마음이 푹 뜬 것 같아요. 또 지밀도 생기고 막 이렇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준석 집사 여기서 쪼그리고 이렇게 잘 그러니까 참 측근하기도 하고 빨리 공사가 끝나고 이제 기숙사도 빨리 가고 이렇게 돼서 이 고난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권사님 지금 고난의 행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운.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좋은 환경에서 누가 기도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기도하지 못할 순간 기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 않은 순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때로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기다릴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나죠. 3년 만에 안티오코스 4세가 죽죠.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3년 동안의 고난이 끝나버린다는 그러한 환상을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